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네이버를 알아보시기 위해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무원 퇴직 후 이곳 50플러스 센터에서 열린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 강배형입니다. 최근에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전환 강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네이버 앱 설치, 그리고 네이버의 여러 가지 서비스 탐색, 그리고 네이버의 AI 기능이 모여 있는 그린닷 파파고 보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홈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위젯 3개 설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앱을 이렇게 묶음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앱을 저처럼 위젯으로 설치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앱 설치부터 해야 되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를 치시고 설치 동의 열기까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치하시는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가히 국민 앱이죠. 현재 우리 국민의 약 70%가 네이버로 검색하고 계시고요. 구글이 약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편리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네이버 위젯 설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위젯은 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위젯을 설치하는 방법은 홈 화면에 빈 곳을 손으로 꾹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손가락으로 쥐어짜도 됩니다. 네이버 위젯을 설치하기 위해서 꾹 누르면은 바로 아래에 위젯 메뉴가 나타나고요. 위젯 메뉴 중에서 네이버를 찾아보기 위해서 네이버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의 위젯 중에서 네이버 6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위젯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다른 위젯보다도 제50 플러스 세대에게는 이 위젯이 제일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이버 홈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위젯에서 설치한 네이버 홈 화면에서 N자를 누르면 이와 같이 네이버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 화면의 초기 화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맨 위에 메뉴, 오른쪽에 QR, 페이, 알림, 나까지 있고요. 아래쪽에 쇼핑 라이프, 뉴스 콘텐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밑에서 위로 쑥 올리면은 엄청난 도구들이 쏟아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홈 화면 꾸미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꾸미기를 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빈 화면으로 나올 거고요. 저는 꾸몄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삼선 메뉴를 누르시면 바로 오른쪽에 톱니바퀴 설정 메뉴가 나오고요. 설정을 해서 홈 화면 꾸미기를 누르시면 바로 내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면 내홈 화면 꾸미기에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바로 홈으로 이동 터치하시면은 바로 홈 화면 꾸미기가 완료됩니다. 아마 사진 이미지는 총 10개까지 가능하실 겁니다. 네, 다음 알림 설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앱 설정에서 위로 쭉 올리면 알림이 나오고요. 그 알림 수신 설정의 오른쪽 꺽쇠를 누르시면 필요한 것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배지 아이콘 활성화를 추천해 드리겠고요. 이어서 에티켓 설정은 꼭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서비스 설정을 위로 쑥 올리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는데 필요한 서비스만 켜놓으시고요. 원하지 않는 서비스는 꺼놓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뉴스 콘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뉴스 많이들 보시죠? 재미있는 기능들이 몇개 있습니다. 네이버 홈 화면에 뉴스 콘텐츠로 가셔서 맨 오른쪽 하단에 있죠. 관심 있는 콘텐츠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바로 맨 오른쪽 위에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원하는 콘텐츠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언론사 구독은 구독 중 터치로 나온 메뉴에서 해당 언론사의 플러스를 터치하시고 구독 순서를 변경하시고 삭제하실 경우는 엑셀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뉴스든 좋고요. 뉴스의 상단 부분에 4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본문 요약 보시고요. 음성으로 뉴스 듣기, 글씨 크기 조정, 공유 등이 있습니다. 요약봇은 그대로 AI가 뉴스를 요약해서 제공하는 것이고요. 뉴스 콘텐츠 듣기 기능을 터치하시면 남성, 여성 선택 또는 말하는 속도 선택, 본문 듣기 시작 순으로 누르시면 바로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글씨 크기는 뭐 그대로 작게 최대 크게까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의 점세개 보기 눌러서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오른쪽에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보기 기능은 우측 하단에 점세개 눌러서 수행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기 기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를 터치하시면 바로 필요한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번역 바로 누르시면은 원하는 언어로 바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번역된 뉴스를 중간 부분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공유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인 기능은 바로 하단에 더보기 기능을 눌러서 필요한 곳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화면 캡처 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 캡처는 뭐 현재 화면이 그대로 캡처되는 거고요. 전체 화면 캡처를 한번 하시면은 이와 같이 길게 저장이 되는데 상당히 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이 길게 겹쳐진 화면을 손으로 좌우로 벌리면은 원래 크기로 바뀌어져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검색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로 검색란에 검색어 쳐서 검색하시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여기서는 음성 입력으로 검색하는 방법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검색에서 마이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하단에 듣고 있어요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사용 빈도가 높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여기서 영어 번역기 실행해줘 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할 경우 바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번역된 언어를 읽어주기도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마이크를 터치하지 않고 바로 음성으로 명령어를 입력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안녕 네이버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를 터치하시면은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것과 같이 하단에 사각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안녕 네이버를 온 시켜주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네이버 앱 설정에서 검색의 온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네이버는 그 넌센스 퀴즈 기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검색어에 넌센스 퀴즈라고 치시고요. 그러시면은 여러 가지 넌센스 퀴즈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때 조금 어렵다 싶을 경우 힌트 보기를 누르시면은 아주 힌트가 잘 나와 있는데 거의 힌트 보기만 누르시면은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단 게임도 나오는데요. 카카오톡에서는 이런 게임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네이버에서도 이런 게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 게임 치시면은 여러 가지 게임도 나오고요.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사다리 게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그린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네이버에 온갖 AI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네이버 그린닷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홈 화면의 아래 초록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네이버 그린닷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린닷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휠 안에 8개의 도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능이 많고 저희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렌즈 기능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렌즈 안에도 이와 같이 결제, QR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렌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스마트 렌즈로 원하는 물품에 갖다 놓으시고 사진을 찍으시면은 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쇼핑 렌즈도 비슷한 기능인데 쇼핑 렌즈는 스마트 렌즈에 비해서 좀 쇼핑에 특화해서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다른 기능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식물 이름 또는 꽃 이름이 궁금할 때에 여기다 대시고 바로 찍으시면 그에 대한 이름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기능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스마트 렌즈에서 셀프 카메라로 놓으시고 내 얼굴을 찍으실 경우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상, 오늘의 운세, 나와 닮은 사람,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렌즈에서 문자 인식 기능이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기능이 많습니다. 책의 한 페이지를 찍으면 바로 텍스트를 추출해서 알려주죠.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러한 추출된 텍스트를 수정해서 저장하거나 복사하거나 공용이동으로 활용하면 아주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추출된 텍스트를 번역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팝하고 번역기 아랫부분으로 터치하셔서 언어를 선택하시면 내가 원하는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팝하고 번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라벨도 라벨을 사진을 찍으시면 이와 같이 와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몇 군데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등록된 와인만 라벨 인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다음 그린닷의 음악 기능이 있는데요. 흘러나오는 음악에 내 스마트폰을 갖다 대시면은 그 음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1분 듣기만 가능할 거예요. 추가적인 것은 아마도 유료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기능은 그내 주변 기능인데요. 내 주변을 누르시면은 이와 같이 나에게 필요한 9가지 메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급할 때 사용하시면은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팝하고 번역기인데요. 팝하고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운받으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셔서 다운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팝하고의 뜻은 앵무새라는 뜻이고요. 이게 에스페란토 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파고로 설치하셔서 열기를 하시면 여기 화면에 나오신 게 파파고 번역기의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파파고 번역기에는 총네 가지 번역 기능이 있는데요. 문자 입력, 음성 입력, 대화, 이미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문자 입력은 간단하지요.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바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면 내가 입력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음성 입력은 마이크를 키시고요. 바로 지금 세팅을 한국어와 중국어로 해놨는데요. 한국어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중국어로 번역이 됩니다. 다음 대화 기능인데요. 이때에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에 중간에 스마트폰을 놓으시고 같이 대화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인 친구하고 대화를 할 경우, 제가 한국어에 마이크를 누르고 한국어로 말하면 바로 위에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이때 미국 친구는 영어에 마이크를 누르시고 영어로 말하면 오른쪽과 같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이미지 번역이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많은데요. 그린닷에서 나오는 그 문자인식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 대상은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번역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촬영한 것들이 있는데, 직접 촬영한 것은 전체 번역이 있고요. 부분 번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이미지 번역은 갤러리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부분 번역일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문자를 문지르면 부분만 번역이 되고요. 그 나오는 부분을 전체로 다 번역하고 싶을 경우에는 전체 번역 선택하신 후 바로 번역 하면은 전체가 번역이 됩니다. 이때에 이 번역본에 대해서 공유, 복사, 저장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부분 번역, 전체 번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 파파고 번역의 부가적인 기능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프라인 번역인데요.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바로 번역을 할수 있는 기능인데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되겠죠. 네, 현재는 영어, 중국어, 일어를 미리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각 10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용량에 그렇게 큰 무리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로벌 회화 기능인데요. 해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회화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미리 숙지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웹사이트 번역인데요. 현재 영어권 중국어 1어 사이트를 100% 한국어로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존이나 또는 알리바바 등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주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또 다른 기능은 낱말 카드 기능인데요. 현재 동물, 과일 등 27개 종류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언어를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듣기 횟수, 자동 기능 여부까지 세팅을 하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낱말 카드 게임까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네이버 마이박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클라우드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클라우드 기능이 버전이 높아져서 현재 마이박스로 바뀌고 마이박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박스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유용한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꼭그 마이박스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마이박스는 30GB까지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박스의 초기 화면입니다. 저는 지금 폴더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폴더로 설치를 안 하실 경우에는 사진이 아주 여러 장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제 폰에 있는 것처럼 폴더를 만들어서 간결하게 보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박스의 초기 화면에 들어가서 맨 우측에 내 프로필을 터치하시면 바로 화면의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가지 메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위에는 현재 내 사용 용량 알려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맨 아랫부분에 마이박스 설정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이박스 설정 부분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박스 설정에 들어가셔서 제 폰에 있는 것처럼 폴더가 첫 화면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첫 화면 설정이 있죠. 여기서 꺽쇠 눌러서 오른쪽에 파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앞서와 같이 폴더가 표시된 화면이 첫 화면으로 나오고요. 그 폴더가 된첫 화면의 상단에는 여기 폰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제공 폴더가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내가 만든 폴더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본 제공 폴더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나의 폴더는 이와 같이 내가 만든 폴더가 나와 있는데 번호 1번과 같이 저는 지금 이름 순으로 가나다로 설치를 했었고요. 그 외에 파일 크기 순서 또는 올린 날짜 순서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시면 되고요. 가나다 순으로 했을 경우 영어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 한글은 가나다 순으로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2번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파일 모양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바둑판형, 목록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왼쪽 화면에 보이는 이 폴더는 현재 목록형으로 세팅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이박스 설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설정 기능은 바로 모바일 네트워크 사용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올리기, 내리받기, 동영상 재생 허용 이 부분은 가급적 활성화 하실 경우 사용하시기가 편리하실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동 올리기를 활성화 하실 경우 용량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자동 올리기는 비활성화를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재생은 와이파이 연결 시에만 작동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와이파이가 되는 경우 자동 올리기 기능을 켜셔도 되는데 이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동 올리기가 되도록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지금부터 촬영한 사진, 설정한 날짜 이후에 자동 올리기 기능이 작동이 되도록 설정을 해 놨고요. 추가적으로 내 마음대로 자동 올리기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장 위치 선택 후 자동 올리기, 그리고 모바일 자동 올리기는 앞서 설명한 대로 꺼놓으시고요. 자동 올리기 시작 기준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찍은 사진까지 모두 자동 올리기를 시작하면 용량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기준을 아마 현재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이박스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폴더 만들기. 잠깐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화면에 제 폰에서와 같이 폴더로 목록형 또는 바둑판형으로 나올 경우 아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우선 보기에도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먼저 새 폴더 만들기를 하실 경우
상단 우측에 플러스가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이와 같이 새 폴더 만들기 란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이름을 터치하시고 바로 아래에 취소 옆에 확인을 누르시면은 내가 만든 폴더가 파일에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폴더에 또 하이 폴더를 만드실 경우 앞서 만든 방법과 똑같은데요. 그 내가 원하는 폴더에서 다시 우측에 플러스 부분이 있는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또새 폴더 만들기가 나오죠. 앞서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나의 일상이란 폴더의 하이 폴더로 등산이란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폴더에 사진 올리기. 정말 중요한 기능이죠. 우리가 마이박스를 사용하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갤러리에서 마이박스에 올리기를 원하는 사진에 터치를 하시고요. 터치 의미는 사진의 좌측 상단에 있는 부분을 터치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가지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이박스를 터치하시고요. 바로 올리기 기능이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 꼭 주의할 사항은 위치 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 올려지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위치 변경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폴더의 오른쪽 터치 부분을 터치하시고 선택 완료를 하시면은 올리기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나의 일상으로 들어가셔서 내가 올린 파일이 다 올라갔는지 확인하시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번만 해보시면은 아마 쉽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마이박스에서 파일 내려받기 기능인데요. 내 스마트폰의 마이박스에 있는 사진을 내 스마트폰으로 내려받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터치하시면 맨 아래에 내려받기 아이콘이 나오죠. 여기를 터치하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데 스마트폰의 내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앱 기능 검색 그린닷 파파고 번역기 마이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이버 앱 기능에서는 네이버 홈 화면 꾸미기, 위젯 설치, 알림 설정, 그리고 뉴스 콘텐츠와 화면 캡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색에서는 문자와 음성 검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린닷 기능 중에서 렌즈 기능, 음악, 음성, 주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파고 번역기에서는 네 가지 번역 기능, 그리고 부가적으로 오프라인 번역, 글로벌 회화, 낱말 카드, 게임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박스의 폴더 만들기, 파일과 폴더 올리기, 내려받기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